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신부 윤희에게 처음 고등학교로 전학 왔던 너의 모습이 아니야 아직도 선해. 생각처럼 만나주지 않았던 너와 이제는 부부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네.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있다면 널 만나 너의 아내가 되는 지금 이 순간일 거야. 나에게 큰 영향력이 되어주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책임지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. 앞으로도 지금 잡은 두 손 안 놓고 한평생 널 사랑할게.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너무 사랑해. 우리 잘 살아보자. 사랑해. 안녕 윤희야. 하필 결혼 며칠 전에 너가 나한테 축사할 때 쓰기 좋지 않겠냐며 말해준 두루마리 편지지 있잖아. 좀 더 일찍 말해주지. 넌 항상 그러더라. 배송이 안 된대. 그래도 그거보다 더 이쁜 편지지를 찾았어. 마음에 들지? 그렇지만 이 편지지를 찾은 것처럼 우연히 내 마음에 드는 멋진 선물도 있다고 생각해. 너도 나한테 그런 사람이야. 우당탕탕 흘러가던 내 20대 인생에서 만난 내 마음에 드는 선물 같은 사람. 나는 참 무심한데 엄마. 태어나서부터 같은 방을 쓰며 같은 유치원, 초중고 그리고 군대까지 함께 갔다 온 제 인생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함께한 형제이자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. 동생이지만 배울 점이 많은 태연이는 늘 저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준 착한 동생입니다. 항상 삐뚤빼뚤한 글씨로 편지도 메모도 많이 써주는데 나는 답장 하나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해. 'Cause every time I see you, life goes bright, like daytime in the middle of the night. It seems as if my mind stopped wandering round and round. Oh, since I found you. 신랑 이태원 군과 신부 이윤희 양은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지인분을 모신 자리에서 I knew you'd fit me like a glove. The day I fell in love with a dream of me and you. I know it sounds crazy. Maybe one day I could share it with you. 철없는 태원이를 딱 잡아주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태원이 옆에 윤희 같은 여자가 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둘이 결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. I've been sleeping for so long. So what's another dream or two? Cause every time I see you, life goes bright. 오늘 같은 날 너 울리는 사람 되라고 그동안 많이 참았나 보다. 그런 너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태연이의 결혼 진심으로 축하한다. I found you. Cause every time I see you, life goes bright. Like daytime in the middle of the night. 누구보다 빛날 두 사람의 약속에 오늘 참석한 모두가 증인이 되어 두 사람의 혼인이 진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.